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과목 일반화학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는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도요, 지금 뭐 길이도 있고, 면적도 있고, 부피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단위 환산에 필요한 인자들인데, 여기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에 필요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길이 같은 거는 당연히 뭐 1m에 100cm 뭐 이런 거 간단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부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피 1세제곱미터는 얼마? 10의 3승 리터, 1000리터라고 있죠? 그 관계식이 있어요. 그 관계식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피는 거의 쓸 일이 많이 없는데 뭐 1mm는 1cc와 같다. 1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 요 정도 체크만 해주시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쪽에 오시면 시간이 있어요. 자,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근데 한 시간은 몇 초? 3600초다. 자, 우리가 1분이 60초니까요. 한 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60 곱하기 60 해서 3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3600초. 요것도 나중에 계산할 때 한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밀도. 이 밀도라는 뜻은 일단 뭐냐면요.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도가 뭐 빽빽하다 이런 뜻은 이 부피 안에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 안에 질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 단위는 보통 요 리터나 밀리리터, 뭐 아까 전에 봤던 요거 세제곱미터 요런 단위를 쓸 수가 있겠는데요. 질량 단위는 뭐 그람이라든지 킬로그램이라든지 미리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쓸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밀도 단위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건요. 그람 퍼 미리리터. 요 단위 있죠. 그다음에 요 단위를 조금 더 크게 옮기겠다. 그랬을 때 그람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바뀔 거고요. 미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뭐다? 그람 퍼 미리리터를 쓰겠다. 그램 퍼 밀리리터.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서 원자량 있었잖아요. 원자량을 뭐 H2O 같은 이제 분자가 있다라고 치면요. 각각의 원자량을 다 더해가지고 분자량을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질량을 구한 걸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분자량을 구해서 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램이라는 단위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이 밀도를 이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램 퍼 밀리리터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밀도라는 개념 배웠는데요. 이 교재에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하나 연습문 해볼게요. 자, 가로가 2cm, 세로가 5cm, 높이가 3cm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는 100g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물체의 밀도는 몇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가라고 했어요. 자, 지금 센티미터를 3번 곱하면은 이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부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를 분모로 하고요. 질량을 분자로 하는 식이 바로 뭐다? 밀도식이었어요. 요 정도 여러분 푸실 수 있겠죠? 자, 질량 100g. 자, 부피.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단위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2cm, 5cm, 높이 3cm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 정도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이때 1번 3.3이라고 계산할 수 있던 그런 간단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쉬운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교재 229페이지 4번입니다. 자, 29페이지 4번인데요. 물 2.5리터가 있을 때 어떤 불순물이 10mg이 함유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물은 몇 ppm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ppm 단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ppm 단위 뭐라고 쓴다고요? 미리그램을 뭐로 나누죠? 여기 리터로 나눈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0을 2.5로 나눈 거. 여기서 계산해서 계산기로 하면은 4라고 나옵니다. 간단하죠? 바로 정답이 3번 고르시면 돼요. 괜히 거꾸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미리그램을 용액 리터로 나눈 거. 이게 ppm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교재 85페이지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열량 공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Q는 C멘트 해가지고 CM 델타 T. 자, 근데 이 문자를 뭐 외우는 것보단 사실 이 C가 뭐였지 하는 게 더 알아야 될 내용이죠. 비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M은 비열 단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질량이었고요. 델타 T는 온도의 변화량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질량 단위가 없어서 사실 이 M자리를 질량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기압 하에서 열린 실린더에 있는 1몰의 기체를 20도씨에서 어디까지? 120도씨까지 가열했다. 자, 그럼 여기 델타 T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단, 기체 몰 열용량은 4.97 칼로리 퍼 몰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4.97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아까 비열 자리 있었죠? 비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열은 물 같은 경우는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물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숫자 같은 거 외웠어야 되고 물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라면 이 무조건 이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4.97이라는 거는 비열 자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열량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4.97 칼로리 퍼 몰 곱하기 자 질량이 없다라고 했어요. 질량이 없으면 뭐를 넣는다? 요 단위를 보고 내가 넣어야 되는 어떤 값을 유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몰이기 때문에 우리 몰 아까 몇 몰이라고 제시가 됐죠? 그렇죠. 1몰이라고 제시가 됐죠. 그래서 바로 1몰 그러니까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온도 변화 얼마만큼 있어요? 20도씨에서 120도씨까지 가열을 했다. 온도 변화 델타 T는 100도씨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냥 계산 끝난 거예요. 4.97 곱하기 1 곱하기 100 해가지고 497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문제는 어떡해요? 풀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부연 설명이 제가 필요한데 86페이지 28번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온자 분자들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결합 에너지를 갑자기 묻는데요. 우리 이온자 분자 중에서 H2, F2, Cl2. 자, 그러니까 뭐 1쪽에 있는 수소,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것들이 있죠. 17쪽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우리가 그 그림, 구조식이라는 걸 나타냈을 때 H랑 H가 연결되어 있다. 얘를 갖다가 H2라고 적겠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이 한 개인 것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두 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세 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력하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2, F2, Cl2 얘네들은 무조건 결합선이 한 개밖에 못 해요. 17쪽이랑 여기 1쪽 있죠? 이것들은 무조건 결합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1쪽이라고 해봤자 수소밖에 없어요, 사실은. 금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결합선이 한 개. 그러면 여러분이 F2도, 여기 F2 있죠? 4번에. F2도 얘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앞에 결합선이 가운데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다라고 했죠? 요게 약간 우리 산화수랑도 관련은 있는데요. 산소가 이렇게 이가 음이온, 16쪽에 들어가는 이가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O2 상태는 이건 아예 외워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결합선을 두 개를 가집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이중결합. 뭐 이중주차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산소, 산소는 이중결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결합 에너지를 갖는 게 있어요.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 자, 질소 기체는 무려 삼중 결합이나 해요. 삼중 결합. 삼중 결합이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주기율표상 이 플로린이 17쪽 제일 끝에 있고요. 요거 18쪽 빼고 그다음에 앞에 산소 있고 그 앞에 질소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단일 결합, 이쪽은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요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산소, 산소는 이중결합, 질소, 질소는 삼중결합. 자, 이게 결합선이 많아질수록 이 가까이서 막 결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결합 길이 같은 거는 이제 짧아지고요. 결합력, 즉 결합 에너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합 에너지 가장 큰 거 몇 번? 2번, N2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Cl2도 여기는 없지만 F2랑 마찬가지 결합선이 한 개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